오늘은 이거 이제 돌미나리랑 산나물 해서 부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저기 돌미나리 향이 너무 좋죠? 미나리. 이게 이름에도 덕산기, 덕산기 비품 계곡에서 따온 아, 돌미나리입니다. 네, 이건 너무 버려야 되겠다. 자, 깻잎순, 어린 여린 깻잎순도 썰어 넣고요. 그다음에 저 나물. 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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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잠깐만. 와, 깻잎이 들어가면 고소하겠다, 그죠? 이것도 좀 두 개 좀 잘라야 되겠다, 그지? 이 꽃 네. 아, 이거 야. 이 양은 고춧가루 많이 쓰지 마. 그거 아주 음식 다 버렸으니까. 왜 살짝만 해가지고 그냥, 어? 뭔지 알아? 예. 아이, 그만하세요. 지금 이거 하는데. 나중에. 자, 얼마나 매운 깻잎, 깻잎, 깻잎. 얼마나 매운 거? 그건 매운 고춧가루를 해서 그렇죠. 매운 고춧가루 쓰지 말아 했잖아. 아니, 우리 매운 고춧가루 아니야. 그거 매운 고춧가루 아니야, 거 아니에요. 고춧가루 많이 넣었어요. 아니, 그거는 우리 집에 거고, 여기 건 안 매워요. 맞아. 자, 저거. 나물이 많이 들어가야 돼, 그치? 자, 깻잎이랑. 아, 돌미나리 넣고요. 저거, 저거 있잖아. 그거. 두나물, 치나물 이거. 어, 어. 그거 진짜지. 그거 몰랐어? 여기는 각종 치나물하고요. 치나물하고, 네. 이건 민들레고. 아, 민들레도 있어요? 이건 치나물이고. 예, 예. 요거는요? 이거는 민들레고, 요거는. 예. 요거는 쌈 싸먹어야 돼. 네, 어떤 거? 민들레는 쌈 싸드세요. 치나물하고, 저 또 뭐였지? 이때 덕산기 계곡에서 뜯어온 치나물입니다. 그냥 요건 다 썰어 넣으세요. 요거, 치나물. 예, 예. 민들레는 넣으면 안 돼? 이거는 써서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쓴 거는 안 된다고 합니다. 쓴 거는. 저는 쌈 싸드세요. 쌈 싸서 먹어야 되고. 이것도 쓰다니. 나물도 넣고요. 완전 거의 다 나물만 있어요. 나물. 됐어, 이제 부치기를 하겠습니다. 그 정도 좀 남게 잡았는. 한 4장 나오겠다, 그지? 너무 많으니까 많아도 맨날 그래. 와. 오세요! 얇게 주세요. 와, 맛있겠다. 얘는 조금 작은데. 야, 얇게 해서
아직 여기 위에가 응. 말랗게 돼 있지. 아, 내가 이렇게 하얀 게 있으면 잘 안 돼. 아. 이렇게 말랗게 돼. 어, 이게 다예요. 이게 다라고? 예. 네. 다른 게 바지예요. 이쪽으로 하지. 아닌데. 그지 우리 열심히 네. 했지. 아이고. 자, 어, 노릇노릇 가야 된다. 다섯 장 되겠다. 그지? 응. 다섯 장 정도? 응. 땡기 각도를 피해. 네. 내가 붙이기 놓을 거야. 네. 더 뚫어놔. 아니, 아니. 이제 괜찮을까? 흡사. 안 되네. 달라, 딱, 흡사에 딱 달라붙나 봐. 그지? 기름 더 넣어야 되는 것 같아. 지금 너무 적어. 됐어. 한 번 더 익히면. 그러면 그게 뭔 부치기냐? 나물, 산나물 부치기요. 산나물? 각종, 예. 산. 산나물. 미나리. 치나물. 치나물. 깻잎. 깻잎. 또 태워. 또 태우라고. 예? 또 태워. 야. 안 좀 아삭하게 해야 돼, 바삭. 아삭, 바삭. 아, 바삭. 바삭, 바삭하게. 바삭, 바삭. 약간 태우면 돼. 바삭, 바삭. 가운데가 불룩 나왔어, 수다처럼. 그래. 왜 그러지? 프라이팬은 가운데가 불룩 나와갖고는 기름이. 그래, 그래야 된다고. 불앞을 불 진짜요, 원래는. 기름이. 청청해야 다. 되는데, 그지? 밑에 오만한 게 있고, 정파한 게 있고, 뭐래? 왜? 왜 후라이팬이 없어? 얘는 잘 돼. 얘는. 온복 파여도 잘 되나? 아주 고명기가 그냥 후라이팬 안에서 뱅글뱅글 도네. 야, 근데 부치기를 신랑한테 배웠다고? 네네. 아, 그거 아홉 번, 십 번만 더 하면 백 번째. 저 숙상 나오겠다, 그지? 어? 예? 거기 개고기. 이게 시어머니한테 배우면 배우지. 알았어 봐. 신랑한테 부치 끊는 거지. 시어머니랑 살아야 배우는 거지, 뭐, 그지? 그러니까. 응. 신랑하고도 오래 살아서 신랑한테 배우지. 신랑은 제주뿐이구만. 지금 안 하지? 근데 지금 시켜먹잖아. 니 가리, 니 시켜먹으려고 가리킨 거야, 결론은. 그러니까. 응. 이렇게 해라. 조교, 응. 군대 조교처럼 딱 걸쳐놓고는 자기 뒤로 손 딱 됐어? 딱 빠져. 응. 해주면서 들어가고, 튕겨서. 응. 비 와서 튕겨 들어가고. 점점 많아지 더 흘러. 아니 이거 두 개 하면은 덮고 안. 이거 하나면 맞을 많을 것 같아. 조금 더 빼. 야 네 장인 줄 알았는데 여섯 장 일곱 장 되네. 이제 선조기 다 빼놔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선풍기야. 우와. 자. 우와. 마지막 한 장이 들어갑니다. 뿅.
아니, 잘라버렸네, 여기를. 꼬투머리를. 그러면, 그거 갔다 온 게 돈이 얼마나 들어? 그게요? 저기 나름이지. 그냥 여행 경비만 500 조금 더 들었던 것 같아요. 뭐 내는 거? 네. 그러니까 뭐 숙소 이런 거 다? 개인 거는 말고? 네, 개인 거 빼고. 개인 거는 자기가 쓰는 거니까. 식사는 뭐 조식하고. 그러니까. 한 번 딱 다 먹고. 다 그러니까 다 해주잖아. 그럼 그게 비싼 게 아니야, 그지? 예. 그러니까는 개인을 하면 3배는 들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는 먹는 거 한 번만 사 먹을 거야, 그지? 한 번만 사 먹고. 선택 관광이 있어서. 예. 그러니까. 선택 관광은. 그거 좀 이제 그런 거 좀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저기 한 게 아니야. 아메리카? 어디? 유럽. 유럽. 동유럽. 동유럽. 유럽은 가기 쉽지가 않거든요. 아, 나무.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 남아 아프리카 공화국 같은데 그걸 한 거지. 조당님이 가시죠? 조당님이 가시죠? 유튜브 촬영을 한번 가야 되겠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 데가 남아공이야. 아시아 남아공 말고. 아니에요. 저기 우리나라 제일 먼 데가 여기서 제일 먼 데가 남아공이 비행기가 갈 수 있는데 네. 아이고 서서 뭐가 남아공이라고 서해안이나 동해안이야 반대로 돌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면은 옷을 안 입고 댕겨 그것 때문에 가시려는 거죠 그러게 옷을 안 입고 다 됐어 이건 다 됐고 드디어 부치기 완성됐습니다 이게 뭔 부치기야? 산나물 부치기입니다. 아, 산나물 부치기? 네. 아니에요. 합작이다. 돌미나리, 치나물, 깻잎. 아, 맛있게 드세요.